네, 이번 시간에는 코카롤라 동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코카롤라는 다이아몬드 동작을 말하는 건데요. 우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발로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린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스텝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 동작은 간단하게 다이아몬드 네 박자만 걸으면 돼서 무척 쉬운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자이브다 보니까 스윙의 느낌을 조금 내기 위해서 업다운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운하는 느낌으로 업, 다운, 셋, 넷, 업, 다운, 셋, 넷, 업, 다운, 셋, 넷.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